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좀 시원한 음료수, 물도 많이 섭취해서 건강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네네네네. 브라인드 사주로 네네. 남자분 칸을 가졌어요. 아, 그래요. 예. 이분 좀 사주나,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과거에 네네네. 어땠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래 볼게요. 오, 그러시구나. 지금 잠시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들어서는 게좀 사람이 비열하다. 그리고 입이 방정이다. 어? 푼수야, 푼수. 이게 입이. 어? 입이. 어? 좀 말을 조금 아껴야 돼요. 굉장히 아껴야 됩니다. 먼저 그게 딱 들어와요. 어? 말을 아껴라. 너보다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나서지 않을 뿐이지. 이렇게 딱 들려요. 그래서 말을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해야 돼. 응? 감옥해야 돼. 근데 이분이 약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좀 이런 것도 또 보여요. 어? 근데 뭔가 지금 어? 나란 일을 뭔가 어? 하고 있고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뭔가 조금, 뭐지? 출마? 뭐 이런 거. 뭐 당선돼야 되고, 뭐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되면 안 돼요. 올해. 그리고 뭔가 나란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입이 방정이에요. 이분은 약간 좀 뭐랄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비열하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자체는 지금, 온기 자체가 올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분 온기가 좀안 좋습니다. 이입 때문에, 말 때문에. 어? 그래서 좀 입을 닫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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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보다 못난 사람이 어딨냐? 왜 이렇게 입을 막 어쩌고저쩌고 하나 봐. 감옥해야 돼요. 어? 그걸로 구설이 생겨요. 구설 수도 보이고. 이분 운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좋지가 않아. 그리고 분명히 나란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지금, 뭐, 당선이 돼야 된다, 뭐, 당선, 그러니까 어디에 뭐 출마를 하셨나 봐. 어? 아, 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을 함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말이 푼수래요. 예. 근데 이분이 누군지 좀 궁금하네요. 이분은요, 지금 민주당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네네. 출마를 하신 정봉주 선생님이에요. 아,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분 같은 경우 반반이에요. 한쪽에선 검은 구름이 보이고 한쪽에서는 또 맑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도 많이 조금 높다가 내려갔어요. 그말 때문에. 아까 말이라고 그랬잖아. 말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입이 푼수라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좀 하락세가 내려가고 있어요. 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분 대신 누가 이분 자리에 갑니다. 지금 이분 자리에, 이분이 지금은 뭐 아직까지도 좀 인기도가 있자, 반반이라고 그랬죠. 인기도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뭐 18일 날뭐그 결정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을 역전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정봉주 씨? 이분 같은 경우는 당선이 안 돼요. 최고위원이 안 됩니다. 점점 하락세를 타요. 그리고 이분 대면이 안 돼요. 비열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씨하고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 운기도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말을 아끼세요. 말을 아끼면 좀 틀려질 수 있는데 말을 아끼셔야 돼. 입을 함구해라, 감옥해라,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저기 이재명 씨하고 가도 안 좋습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기 때문에 비열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먼저 들어섰기 때문에, 이분이 또 되면 안 되고, 이분 자리에 다른 사람이 치고 올라가는 게 보여요.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치고 올라가겠구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그놈의 말이 너는 문제다. 말이 문제야, 말이 문제야. 어?
그렇게 딱 들려요. 어? 그말 때문에 구설수가 생깁니다. 계속 구설수가 생겨.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올해 운기가 좋지가 않아 해서 법원에 뭔가 들락날락 하는 것도 또 보입니다. 어? 아우,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로 최고위원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 자리를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비열하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이재명 씨랑 가도 도움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예. 네, 선생님, 예. 지금 현재 5명을 뽑는데, 예. 8명이 출마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지금 투표율은 지금 상위 쪽에 있는데, 그게 어, 갑자기 그래요. 뒤집어질까요? 뒤집어져요.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은 좀 괜찮죠. 뭐 반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근데 뭐 지금은 상승이라고 하지만 뒤집어지는 걸로 보여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간다! 정몽주 씨 같은 경우 최고위원회 아깝게, 그러니까 표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소리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한 표라도 지면 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된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럼 5명 안에도 못들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죠. 그 5명 자리에 안 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아우, 구설이 너무 많아.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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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좀말 때문에 이런 구설이 너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 기차 소리, 차 소리, 이런 것도 보이고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안타깝게 그표 차이 얼마 안 되게 지겠구나. 근데 지금이라도 좀 말을 아끼고 과묵해라. 이렇게 들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